말해도 돼요? 저 모르죠. 저 모르는 얘기예요. 네. 전 몰라요. 그분이 정말 이대생일까? 약속 시간 30분 전에 네. 그 여학생이 공부하던 곳에 가서 몰래 이렇게 봤대요. 이대생인지 확인하려고? 아니라 걔가 수어! 아니 내가 말해도 되나? 그게 이대상인가 확인하려고 간 게 아니라 그래서 만나기로 했대요. 근데 네. 내가 늦게 와가지고 먼저 가서 기다린 거야. 웃기지 마. 나한테는 아니야. 걔가 원래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뒤질 사진도 봤어. 나는 이미. 아 그래요? 그럼. 근데 창수 오빠가 되게 챙겨주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막 예를 들어서 밤에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래서 네. 밤에 아 배고파 막 그러면서 막 햄버거 먹으면서 힘내 이래? 아니 그러지 않고 네. 제 자리에다 칼로리 밸런스 이렇게 내려놓고 가고 막 그래요. 그 챙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막 어? 사고 치웠잖아요. 사고 쳐서 게시판 지분이 1등을 막 달리고 네. 있을 때 힘내 이런 것도 해줘요. 뭔가 이렇게 되게 사소한 거지만은 뭔가 감동시키는 그런 게 있다. 여자한테 가장 인기 있을 스타일이 어? 창수 오빠, 당근 오빠. 내가 왜? 오빠 좀 호기심이 생겨. 왠지 정복남, 정복하고 싶은 남자. 정복남. 사람 이름인 줄 알았네. 씨, 정복남이 누가? 정복남 스타일. 복남아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깜짝이야. 또. 그리고 빈돌 오빠. 다야. 약간 순위를 얘기잖아. 순서대로. 아 순서로? 송창수 1위? 1위. 야 거기서 갑자기 확 죽잖아. 신비성 떨어지잖아. 2위야. 나 2위야 그럼? 2위 당근. 신비성 없어. 아. 3위 빅돌. 그리고 신비성 떨어져. 4위 이하로 진짜 아무라나. 사실 0순위 있잖아요. 진짜 네. 이 남자는 좀 괜찮다 라고 싶은 사람은 다 영상팀이 있어요. 바토 오빠랑 뭐 그 고로 영상팀 라인이 훈훈해요. 빼고 연출진으로 출연진으로만 하자면 야 그러면은 남은 출연진 몇 명 있다고? 야 카피도 돼. 카피드님은 아 그건 다 알고 아이, 그만해. 얘기하지 마. 알았어. 알죠. 거기까지 하자. 그러면은 네 앞으로 회사 생활도 있으니까. 잠깐만 그럼 남은 게 강키 인드라 쿨게이잖아요. 남자는 쿨게이 오빠는 네. 자 꼴찌만 뽑자 그럼. 최악이다. 쿨게이, 강퀴, 인드라. 네 생각이야. 그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객관적인 거 아니니까. 그 셋도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인드라. 오빠. 안. 몸매를 너무 따져서? 안. 예. 네. 그리고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끈적끈적해.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분도 있잖아요. 또. 뭐. 아, 그니까 개인 생각이니까. 개인 취향. 네, 개취니까? 예, 개취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뭐 브라는 사이즈 재려고 하셨던 걸로 하시고. 방송입니다, 오라버니. 네. 좋아요, 인드라 오빠. 나머지 분들 냄새는 맡지 마시고요. 네. 네. 와, 근데 그걸 어떻게 신경이 냄새를 맡고 만져볼 생각을 하지? 아니, 그래요? 나도 궁금해서 막. 별다른 의도는 없었겠지. 궁금하잖아요. 여성 저는요 네. 남자 화장실에 씻고 나서 물이 자동으로 내려난다는 걸 알고 컬트 쇼크를 받았어요. 컬트 쇼크요? 컬처 쇼크. 네. 물이 자동으로 내려. 그래서 한번 해봤잖아요. 그 여자들이 남자 화장실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자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럴 수는 있죠. 서로 잘 모르니까. 그리고 왜 누르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남자 화장실에다가 얼음 넣어놔요? 그게 튀지 말라고 그런가? 네. 그런 것도 있고 냄새 없애는 것도 있고 그냥 벽에다가 바로 하면은 말하자면은 뭐 눌러붙는다 그랬나? 그런 거 아닌가? 나도 네. 왠지 모르겠네 정확히는 그런 얼음은? 것도 있고 냄새도 있고 그러니까 냄새 푸세식 우리 변기도 물이 아니 있잖아요 그게 바로 들어가야 냄새가 그래도 그나마 적게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런 거 같아요. 저도 뭐 남성 용품 다 한 번씩 사보고 분해보고 그랬어요. 되게 호기심이 왕성하시네요. 궁금하잖아요. 어떤 거요? 남성 용품 뭐가 있지? 뭐 면도기? 면도기는 사실은 공용이고 남성 용품? 남성 용품이 따로 있어? 뭐가 있어? 속옷이 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남성 용품인데 저희도 잘 모르는 그런 용품? 아니 뭐 인도 사람들이 아니요. 아니 되게 안 막연히 안 떠오르는데 면도기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남자들만 쓰는 게 그냥 딜도
뭐라고? 뭐? 뭐? 아니, 그건 남성용품이 아니라 성인용품이지. 아 그런가? 남자들이 쓰잖아요. 남자들이 남자를 위해서 써요? 아 잠깐만. 뭔 소리야? 이제 큰일 났네. 여러분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게 뭔데? 아니 그걸 성인용품? 아 성인용품이요 그냥. 그게 뭐야? 야 그게 남성용품이야. 아니 근데 야 엄연히 따지고 여성용품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 되게 엄연히 따지고 여성용품이지 그거. 그러니까 되게 1차원적인 상황이 남자가 쓰니까. 남자가 쓰는 게 아니라 남자가 전원을 넣...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남자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예,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남성용품이 아닙니다. 그건. 남성용품이 아니에요. 성인용품입니다. 네. 네. 남성용품이라는 건 면도기 이런 게 남성용품이죠.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네, 뭐 그러고 계시면 누구나 생길 수 있으니까는 네, 뭐, 나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거 막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세트 사가지고 다 분해해보고 그랬어요. 분해하신 게 다행이네요. 네. 자, 다음 사연 당구님이 한번. 다음은 시청자 사연. 네. 이죠? 자 시청자 사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스게임TV 시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립연애재활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쩌면 제 고민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연 보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첫사랑이 짝사랑에 끝나지 않고 좋은 만남을 이어가다가 오. 대학 진학 이후로 학업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그 친구와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고3이 돼서 수능을 보고 저는 제가 목표로 했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학교에서 그 친구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 기억에서 그 친구는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여름쯤에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 안부를 묻더군요. 저는 연락을 받는 순간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 헤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많이 매정하게 굴었고 친구 사이라도 남아서 연락하고 지내자는 그 친구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헤어진 남녀가 헤어진 후 친구 사이로 남아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받았을 때 저도 안부를 묻게 되고 이런저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와 만나서 영화라도 보자 해서 영화도 보고 같이 술도 마시고 하루 데이트 같은 걸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가끔 하다가 그 친구가 우리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와 직접적인 연락은 끊겼고 그 이후에는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가 많이 생각납니다. 한 달 전부터 그 친구 SNS 활동도 없어져 그 친구 근황이 많이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용기를 내서 그 친구에 연락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만약 연락을 해라라고 조언을 해주실 거라면 뭐라고 연락하는 게 좋을까요? MC분들의 좋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게 일단은 자신 없어서 거절했다는 대목이 어떤 게 자신 없어서 거절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심리일까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도 괜찮은 거고 자연스럽게 또 친해니까 뭐 분위기로 봤을 때는 사람이 싫어서 헤어졌다라기보다는 환경적인 문제야. 상황이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됐다라는 건데 거기서 여자분이 분명히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어서 거절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아닌가. 왜냐면 이게 더 상처가 되잖아요. 나는 뭔가 이렇게 되게 진전이 될 거. 혹시 몰입하셨어요? 네. 옛날 생각나세요? 남자니. 네. 나쁜 놈이에요? 네. 본인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럼 친구 얘기. 얘기해 보세요. 뭐 좀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가 흔한 경우잖아 이거. 자기가 흔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쉬울 때 마지막에 그죠. 여자는 이미 정리하려고 하는데 정리 다 돼서 이제 끊겼는데 그때서야 자기는 이제 아쉬워가지고 그러는 스타일이잖아요. 딱 그건데요.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연락 자체는 여자가 먼저 했잖아 결국엔 또. 그러니까요. 이제는 안 하잖아. 지금은 한 달 된 거죠. 1년이 지난 지금. 1년. 아 1년.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생각이 난대. 이거... 일단 외로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좋은 게 아니라 상황이 그런 거야. 자기가 외로운데 자기가 그래도 좋아해줬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다가가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지 이러면서 그렇지. 그러는 거야. 이 여자가 나를 좋아했었으니까 1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지금 외로운데 다가가면 이 여자는 날 받아줄 거야.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쉽지 이거는. 네. 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왜냐면은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적적하고 심심할 때 먼저 떠오르는 거는 옛날 인연들이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무 여자나 이렇게 말하면은 거절당할 것도 같고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얘는 먼저 다가와준 애니까 쉬우니까 만나기도 쉽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고민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진짜 그때 내가 왜 그랬냐, 뭐 1년이 지났지만 갑자기 폭풍 후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걸 계기로 해서 그렇게 되면 아니라면, 아예 진지하게 연락도 해보시고 그땐 내가 이랬었는데 지금 감정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던져보시려는 거면은 본인한테도 상처가 되고 여자분한테도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이런 케이스 있어요? 저요? 네. 본인이 연락하거나 아니면 연락 받거나 남자가 흔들어 놓고 내가 막 다가갔더니 난 항상 이랬는데 거절했는데 뭐 1년에 연락 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저는 좋아하면은 약간 좀 매달리는 형식이라 네. 남자애들이 그냥 생각나면 전화하고 말만 아니고 이런 거 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모든 남자가 다 그냥? 모든 남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자친구들이 그런 편이다. 그럴 때 본인 반응이 어땠는데요? 저는 그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받는다는 게 되게 행복했어요. 결국에 사귀지 못하고. 못 사귀더라고요. 제일 사귀는 건 다른 사람이랑 사귀더라고요. 제일 안쓰러운 스타일이네요. 네, 본인도 그걸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고치거나 그거는 사실 잘 안 되는 거고. 고치고 싶은데 알아요 저도. 아 내가 호구짓하는구나 아는데 그래도 그 순간에는 그쵸 그, 사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 기쁘고 좋고 그래요. 그쵸. 저희야 이제 한 발 물러나서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게 뭐 네가 당하는 친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너 그렇죠. 답답하다 막 이런 얘기. 그렇죠. 근데 그게 그 감정에 저희가 안 빠졌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다들 왜 이렇게 심각해지셨어요? 맞아. 그 감정 안에 빠져들면은 나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 그러니까, 여자가 나랑 사귈 마음이 없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그 목소리 듣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항상 또 후회는 하게 되고. 네, 나중에는 후회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 놓아주세요. 그럼 거꾸로 이 여자는 왜 이 남자한테 연락을 했을까로 가보죠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여자도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분명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 남자분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매몰차게. 네, 매몰차게 했고 친구 사이로도 남기는 나는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 여자분은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되게 가볍게. 어떻게 보면 남자가 했던 말을 무시를 하고. 그랬던 적 있어요? 여자도 바보죠. 그러니까 남자가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연락한 적 있어요? 어떤 심리였어요 그때가? 다 있어 다 있어. 그러니까 뭘 기대한 건지 아니면 그냥 심심하니까. 기대한 것도 아니고 심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냥 친구로라도 너랑 지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되게 이기적인 거네요. 이기적이죠. 사실. 이기적이고 솔직히 여자분도 안 좋은 거예요. 서로 이건 서로한테 안 좋아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난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어서 잘 될 거라고 말을 못 하겠네. 억울하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나 아직 어린데 경험이 되게 많네요. 많죠. 나 안 좋은 경험밖에 없어. 아, 좋은 아니에요. 경험도 있을걸? 어? 여자친구 연애 많이 해봤잖아. 왜? 저 두 번 사귀어봤어요. 네 좋은 그러니까. 경험 뭐 대표적으로 남들한테 다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경험 이니셜? 그것도 못 사귀었어요. 짝사랑, 에? 짝사랑. 아니 이거 사귀지도 않는데 인셜을 새겨서. 아니 잠깐만 두 번 사귀고 있다며. 그런 얘기를 해. 행복한 얘기, 해피한 얘기 있잖아. 그리고 기분 분위기 전환 좀. 아 그러니까 행복한 얘기 좀 해봐. 알콩달콩했던 얘기 해봐. 두 번 사귀었다며. 기억이 나질 않아. 남자친구가 저를 너무 지켜주고 싶어서. 너 군대로 보냈니? 지켜주고 싶어서? 지켜주고 싶어서. 강조했어? 오빠가 널 북한으로부터 지켜줄게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입영했어요? 그들이 연락이 안 되고? 아니야 뭐 그런 건 아니. 그럼. 지켜주고 싶어서. 아 근데 저번에 말했잖아요. 8개월이 넘게 포옹밖에 못했다고. 지켜줄 그 아름다운 척. 그게 스킨십의 진도가 안 나갔다고? 그게 아름다운 척이에요 근데? 스킨십밖에 못 스킨십을 포옹밖에 안 해준다고 남자가? 네, 네가 더 나가지. 그래서 내가 포옹했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서 포기했어요. 왜 떨어도 그냥? 그때 지금의 김일분이 아니었대요. 근데 김이분님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등치가 컸다? 그래서 눈사람이랑 눈사람 둘이 팔이 안 닿는 서로 야 두 명이 서로 이 깍지가 안 껴진다. 야 신기다. 야
슬프지만 재밌는데? 슬프지만 재밌네. 누가 보면 씨름하는 줄 알았을 거 아니야. 아, 저기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 스모, 왜 스모를 해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어? 아, 왜요? 저는 아름다운 투옥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름답지. 네, 아름답네. 아름다워. 아름답네. 아름답네. 진짜 아름답다. 그 남자도 연애 경험이 별로 없었고. 응, 그래서, 그래도.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연애 서로 처음인 사람들이랑 많이 사귀었어요. 제가 두 번 사귀었던 게 다 그 남자도 남자들이 다 처음 사귀었던 처음 사귀는 여자가 너였구나. 그러니까 뭐 어차피 케바케고 사람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은 첫 연애일 경우에는 특히나 잘 서로 안 맞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생겨. 첫 연애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잘 맞으면 사실은 그건 더 되게 예쁘게 잘 되는데. 첫 연애가 뭐야? 몰라요. 그냥 끄덕.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아. 분과 아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네네. 아. 첫 연애라고 해서 무슨 갑자기. 아, 첫 연애? 아, 첫 연애? 나는. 나 첫 연애! 어, 첫 연까지 가나? 무슨 얘기인가? 나, 빨리 나, 첫, 나, 첫 연애. 첫 연애. 어. 첫 연애라면서, 아, 이거 유식하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 쓰나 해가지고. 나도. 아 무슨 드라마 제목인 줄 알고. 나는 사자성어나 고사원 줄 알았어. 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천년의 경우에. 네, 천년의. 천년의. 그렇죠. 천년의. 오빠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어울려. 아 그래서 결국 그분이랑 헤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직도 아름답게 생각이 난다. 그분이랑 왜 헤어졌어요 그럼? 그 폭박 못한 사람하고. 그냥 너무. 무의미하더라고요. 뭐가? 스킨십이 없으니까? 응. 그래서 카페에 불렀어요. 그래서 어느 하루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줬어요. 뭐라고? 옷도 사주고 같이 영화도 보고 손도 잡고 무슨 다니고. 말 해주는데? 무슨 말은 해줬을 거야? 무슨 말? 그리고 나서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할래? 그리고 커피 한잔 하면서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오 남자분 반응은?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왔죠. 아 일분 씨가? 응. 그 뒤로 연락 안 하고? 네. 남자분한테 연락 왔어요? 안 왔어요. 아, 그럼 뭔가 그 낌새도 좀... 안 주고 그냥 바로 해준 거야? 아닌데 그 정도 되면 남자분도 아, 뭔가 느낀 거지. 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느낌을 받았던 맞아. 것 같아요. 그래 낌새가 있게 해줘야지. 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 아 그런 느낌? 아 그건 좀 짠하다. 좀 짠해. 그럴 수 있지. 약간 짠하죠. 그 상황 자체가.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뭐. 그랬어요. 서로 딱 이제 예감을 하고 근데 어느 쪽도 말리거나 하지는 않는. 네 맞아. 그 남자애가 네가 이런 말을 할 것 같았다. 연상이었지. 라고. 네 연상이었어요. 쿨게 아니야? 아니요. 쿨게가 살 빼고 복수하려고. 씨. 쿨게 오빠랑은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길걸? 그런가 해보고 싶은 거. 주말에 끼면 안 돼 일단. 해보고 싶은 거 싹 해보고. 해보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어요? 뭐 하고 싶은데? 그냥 같이만 다녀도 네. 아 뭔가 다를 것 같다. 네, 막 사람들이 오 말하고 이럴 것 같고 오 돈 많나 봐 막 이렇게 오 사모님이라 어 그런 거 이해되네요. 그런 것도 있고 걔 쿨게 오빠 데리고 동창회도 나가고 싶고 아 맞아 어 그런 건 괜찮네. 아 그냥 의수되고 싶으니까 어. 내 남친과 이 정도가 명품백 그건 말하면 해줄걸? 한 다 해줄 수 있어. 한 10만원씩만 좋아하네. 알바로 어, 데리고 가. 그럼 주말에 돈 모자라서 그러는데 오빠 알바할래요? 10만원 주고 딱 오라 그래. 괜찮다. 얘 차려입고 오라 그래. 근데 그게 봐봐요 입 벌리지 말고 여자가 남자친구가 잘난 거에 대해서 그거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제가 본 여자애들은 보통 좀 많이 갈렸거든요. 맞아. 잘난 애만 만나거나 아니면 좀 뭔가 여자가 아까운 듯한 느낌이 드는 애만 만나거나 본인은 어때요? 그 왜냐면은 엄마 마음이에요. 그걸 엄마 마음이라 그래요. 자기가 케어해주고 아, 그거랑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만약에 내가 누구 여자친구 사귀잖아. 친구들 봤을 때 네가 아깝다 아니면 이 여자친구 아깝다 얘기 듣는 거에 따라서 살 빼고 나서? 나선 항상 네가 아깝다라는 소리 들었어요. 왜 저런 애랑 사귀냐? 네가 아깝다는 얘기 많이 들었다고. 넌 그 얘기가 좋아? 아니요, 나는 싫어? 그냥 무시했어요. 네 남자친구가 너보다 잘났으면 좋겠고 훨씬 나은 사람이었을 거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내가 살아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듣기에는 완전 황당한 이야기겠지만은 뭐 어떤 것도 있냐면 개인적인 그걸라면은
내 얼굴이 작아 보이니까 오빠가 좋아. 아 그런 마인드도 있어요 여자들이. 아 진짜 와, 그렇게 사귈 수도 있구나. 네. 그런 건 없어. 좋은 얼굴인데? 네. 그렇게 사귈 수도 있네. 어 나는 그러면 그러니까, 어 오빠랑 다녀서 키가 커서 좋아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어? 어 너무 크게 웃는데? 저희가 봤을 때 막 남자들 되게 막 모델 같은 체형이나 비율 막 이런 거 되게 멋있다 멋있다 이런 얘기하고 여자들도 멋있다 그러는데 야 너 그럼 저런 애 사귀면 어때? 라면 싫어. 내가 더 못나 보여서. 내 남자친구가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타격을 입어서 싫다라고 생각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너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주변 네. 시선을.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좋다는 거지. 네, 신경 안 써요. 그건 뭐 사람 따라 다른 거니까 사실.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너보다 나은 남자를 만나라. 그러니까는 뭐 돈이 많고 그런 걸 떠나서 정신적으로 그럼 쉽네. 너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서로 네. 아무나 만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나 만나면 되네. 엄마 그냥 제발 아무나 만나라고 친구들이, 하신 거네요. 친구들이 근데 너 봐봐 어머니가 너보다 나은 사람 만나라고 했잖아. 친구들이 네가 아깝다고 하잖아. 그럼 뭐 다르잖아 지금 현실과 그 다른 게. 그럼 좀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없어? 상관없어? 네 그냥 제 눈엔 좋아 죽겠어요. 아무나 만나 그럼. 그럼 되겠네. 아무나 만나. 엄마 그냥 너만 연애 좀 사람, 하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네가 좋은 사람 만나면 되겠네. 그렇지. 근데 남자들은 보통은 자기가 아깝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남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만나는 여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또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여자친구가 그렇죠. 뭐 일을 열심히 하든 아니면 뭐 예쁘든 그러니까 뭐 형태가 어느 쪽이 됐든 그거는 개인 따라 다르겠지만은 남자는 여자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의 그런 욕구를 투영한 거?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공감함? 네. 그니까 뭐 이렇게 내가 더 야 너 아 네 여자친구는 네가 아깝다 이런 거는 그닥 내가 아깝다는 소리 듣기 싫어. 네. 그렇구나. 야 너 능력 좋다 이런 소리가 낫지 차라리. 그치. 보편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왜? 막 여자친구한테 내 여자친구한테 너 왜 이런 남자 만나요? 막 이런 얘기 들어서 좋지. 맞아. 그런 얘기 듣는 게 좋아요. 그게 남자들. 기분이 좋지. 보통은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렇구나. 다르구나. 좀 다르네요. 어, 여자랑 남자랑 네. 좀 다르지. 근데 여자도 뭐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엔 좀 본인 경험으로 봤을 땐 무조건 아니다. 이 만남 나는 반댈세. 난 반댈세. 오빠는요? 저도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와서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얘기하되 확실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뜨뜻미지근하게 와서 남을 거 하나도 없고 에, 지금 자세가 되게 막 애매하게 있어가지고 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서 서로한테 안 좋으니까 이러면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 다음 사연 진짜 재미없으니까 김일부님이 읽어주세요. 아 그거 말고 이거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오! 뭐예요? 군인이 편지네? 군인이 편지를 보내줬어요. 제가 읽어줄게요. 네 군인이 읽어주세요. 현우 출신이라서 또 야 충청남도 논산시 야, 27 교육연대. 27연대? 네. 어, 나도 27연대인데. 이중대 1소대. 강한 친구 대한민국 육군. 270원 우표까지 붙여서. 이야. 손편지. 손편지. 네. 간만에 보는. 글씨도 예뻐요. 오, 글씨 잘 쓰시네요. 글씨 잘 썼네. 편지지도 네. 군대 편지지야. 제가 이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낮게임 직원분들. 이건 뭐지 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버려질지도. 현재 군인인. 고3 때 낮게임을 접하고 대학생활과 입대 전 6개월을 마냥 낮게임을 보며 지낸 한 명의 시청자입니다. 자기야 채팅은 별로 하지 않기에 듣보 시청자입니다. 월령나뻐라는 닉을 썼고 군대에 와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다 보니 동기들끼리 LOL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럴 때면 낮게임 생각이 나고 라디오스타 생각도 나더군요. 물론 낮게임 공화국은 사회에 대한 알아야 할 논점들을 짚어주기 바쁘고 연애자들은 연애 얘기를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짬찌 이 짬찌 잉여 시청자는 편지를 씁니다. 불침번호 설 때만 할 일이 없어서 사회에서 있던 일들을 떠올리며 시간을 보내는데 낮게임의 꿀잼 방송들을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좋네요. 낮게임공화국, 라디오스타, 롤바타, 은교, 레이디 7080, 매치업, 찌라 24시 등 들어온 지 2주밖에 안 되는데 여기 있다 띠로리 여기 있다 보니 나가면 세상이 변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하면 혹여나 출연진 직원분들 중 못 보는 분이 생길까봐 우려도 되네요. 어떤 의미로 못 보게 될까요? 홀수님, 당근님, 비톨님, 동수님, 화진님, 쿨게이님, 송도수, 아니 송창수님, 카피리님, 로이님 못 보는 분 하나, 북김님, 일부님, 바트님 등등 군대에 있다 보니 멍청해졌는지 몇몇 분들의 존함이 생각이 나지 않네요.
이분이는 많이 못 본 분이네. 아 여기 있구나 뒤에. 죄송합니다. 입대전 홀스타디움을 즐기고 올 수 있어서 좋고. 아 그리고 진짜 얼마 안 된 분이네요. 응 이주전이니까. 아 머핀. 제대하고는 머핀보다 큰 것들도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낮게매 좋은 일, 좋은 변화만 있어서 모든 분들 다시 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여 자대에서 시청이 가능하다면 꿈 깨세요. 자대 시청 못하죠. 네, 군대 생활의 활력소, 피로회복제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스게임TV 파이팅입니다. 군대에서도 그리워하는 시청자도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제대는커녕 7월 24일에 있을 수료식도 안 보이니 어떻게 하죠? 정신 차려. 수료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훈련소를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기까지는 뭐 5주, 8주가 남은 거고 제대까지는 2년 이렇게 남은 건데 정신 못 차린 거예요. 7월 1일 훈련병 짬찌 시청자가 구로구 신림동이 무슨 동인지 몰라 도착할지 걱정이 되네. 신림동이에요. 저희 구로동이에요. 신도림동 아, 그러네요? 아니에요? 구로구 구로동이에요. 구로구 구로동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그냥 휴운 네, 빌딩이라고 했어요. 그냥 네. 구로구 휴운 빌딩. 야 근데 이게 2주째면은 사실은 이렇게 짬내서 가족 외에 편지 쓰는 게 사실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나이스 게임 TV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좀 삐딱한 각도로 보면 되게 안타까운 상상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2주 와. 여기 줄 두 개잖아, 그럼. 군대 다녀오셨어요? 장난 아니야? 아직 안 가셨어요? 네, 저 가야 돼. 면제. 너뿐이야. 가야 돼. 나만의 무기야 너. 비밀병기. 와 고맙네요. 근데 감사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네 저희 생각을 하면서 군대를 버틸 수 있다는 게 뭐 이런 분들에서 찌라이 14시 어떻게? 아니요 그건. 그건 그거고. 네 그건 그거죠. 네. 근데 군대 있을 때 진짜 편지만큼 힘이 되는 게 없거든요. 맞아 맞아. 약간 이것도 그 우월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얘는 안 하는데 난 왔네. 저도 그래서 군대에 있던 편지 다 집에 있어요. 다 저도 나도 군인 남자친구한테 편지. 아 저 남자친구 있었네요. 3명 군대에 있어. 근데 군대 고3 때 네. 군인 남자친구 사귀었어요. 근데 군인을 사귄 거예요? 군인 됐어요? 군인 돼서 사귀었어요. 네 군이 됐는데 사귀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내가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 네네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랬는데 근데 그래서 엄청 편지, 과자, 먹고 싶은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외국 과자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주면은 뺏긴다고 많이 해달라 그래서 그거랑 읽고 싶은 책 있다 그러면은 뒷바라지 그냥 쓰지 보내고. 근데 그때 한창 싸이월드가 인기였거든요. 네. 싸이월드 박명록에 헤어지자고 댓글 달았더라 그 시끼가. 왜냐면 짬 좀 차면 애들 거 뺏어먹으면 되니까. 전형적인 야 인생이 고달팠네. 전형적인 차인 고무신이네요. 일부러 오빠가 잘해줄게. 진짜 너무하다. 나쁜 놈이네. 나쁜 놈이죠. 아 나중에 살 빼고 걔 만났거든요. 무참히 제가 복수해줬어요. 어떻게 복수했어요? 때렸어요? 침 뱉었어요? 아니 아니 그럼, 그럼. 그때 그 2대1로 만났었어요. 어 2대1로 그날 미용실도 갔어요 제가. 어, 태그 토너먼트. 어. 그때는 이거보다 어. 이거보다 더 날씬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라고 하실 필요 없고요. 네, 아무튼. 지금보다 아 지금은 스스로 뚱뚱 부었잖아요. 아 지금과 스케일 괜찮다는 거 아니었어요. 거 아니야. 네. 괜찮았거든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서 술도 왕창 먹이고 그쪽 남자들 여자들 여자들구나. 어. 그래서 먹이고 먹이고 쳤어요. 계산 안 하고 그게 아니요, 복수 아니겠지? 계산 다 걔네가 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오, 복수가 뭔데 복수가 그래서 뭐야. 복수가 뭔데? 그냥 좀 호감 있게 만들고 나서 너 짜증나 싫어 이러고 복수야. 아 진짜. 아니 왜? 그게 무슨 복수야? 복수는 길게 가야지. 너한테 완전 빠져버리게 만든 다음에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린 다음에 딱 연락 끊어버려. 그게 복수지. 저 말아 딱 찍고. 그러니까 그게 복수지 무슨. 헤어나올 수. 나 호감을 갖게 만들어놓고 난 꺼져 이랬다고 이게 무슨 아, 복수야. 호감은 아니고 한 2주 했어요. 2주 그 짓을. 일본이랑 화진 누나랑 거의 병의 깊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연애 쪽은 진짜 아 진짜 깝깝하네요. 아 왜요? 네 저 뭐지? 근데 이어준 커플이 많아서 풍문은 되게 많이 알아요. 그 쓸데기 없잖아요. 그런가? 너한테 이득하는 게 없잖아. 풍문. 나 사는 게 짝대기인데. 네. 아 진짜 군인이 된 사람하고 사귀 어떻게 사귀지 그런 사람? 어떻게 만났어? 사귀게 됐어요? 최초 그 궁금하다. 군인이랑 어떻게 만났어? 걔가 제 첫사랑이었어요. 그때 예전에 중학교 때 4살 연상
만났던. 근데 제가 그 사람을 계속 잊지 못했거든요. 아, 그걸 그 사람이 알고 있었구나. 걘 항상 알아. 당연히 알죠. 그걸 아, 그러니까 남자가 그걸 알면 안 돼. 그런 순간 다 들키는 건데.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면회도 갔었어요? 그럼요. 최악이네. 저는 지금도 최악이야, 근데 최악. 잊지 못해요. 그 사람 집 주소, 전화번호, 부모님 성함, 처음 만났던 장소. 넌 영원한 패배자가 된 거야. 생일. 그 남자에게. 너 복수? 그렇게 복수를 하라고. 그게 진정한 복수야. 네가 복수한 거야. 지금 다 기억하는데? 어, 어떻게 해. 일본 왔지. 아, 네가 패배자야. 그럼 일본이 욕하지 마세요. 네가 당한 거야. 아니, 다 첫사랑은 다 기억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 그렇게까지 외우지 못해요. 나 기억, 나 걔 번호도 기억 안 나, 지금. 네.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그래요? 가물가물한데, 이제. 그래요? 어. 그니까 그걸 지금 사람으로 지워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없으시니까 곧 좋은 사람 나타나겠죠. 쿠기한테 70만원 주고 1절만 사겨달라고 해요. 사겨달라면 사겨줄까? 아, 70? 진짜 슬프다 너. 아 안타깝다. 진이 사귄 건 진짜 아 그게 첫사랑이었네. 야. 그래도 마냥 좋았을 거 아니야 알면서도. 행복했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알면서도 알았지 솔직히. 이러다 차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위 왔어요. 아, 쓰레기네. 남자 잘못했네요 그거는. 아, 너도 잘못했어. 이분이 잘못은 이제 어떻게 말하면 멍청이 떠는 거고 그때 그 감정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서로 말하고 친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세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난 너처럼 안 할게가 아니라 내가 네 상황이 되면 너처럼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나도 지금 차라리 생각을 더 그렇게 굳혀야지 그런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그 상황이 되면은 흔들리기가 쉽죠. 아... 나한테 소개시켜주세요. 나? 응. 내가? 응. 이 많잖아 회사에 하나 골라. 여기 한 분. 어, 여기서. 다 고개를 돌리세요. 그러니까. 다 눈 좀 마주치세요. 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앞에 한 열대 분 와 계시는데 다. 알겠습니다. 김일분에 그러면은 이상형. 이상형 여기서. 아 공개 구원. 공개 구원. 공개 구직? 공개 경례. 저요? 대머리 싫어요. 대머리하고 싫은 거 말고 대머리하고 일단 외향적으로 대머리 싫고 아니고 뚱뚱하지만 않으시면 뚱뚱의 기준 그거에 대한 있죠. 뚱뚱의 트라우마가 기준 빗돌은 뚱뚱한 거야 아닌 거야? 안 뚱뚱해. 안 뚱뚱한 거야? 인드라하고 뚱뚱한 거야 안 뚱뚱한 거야? 빗돌은 되지만 인드라 사이즈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명확합니다. 빗돌은 되지만 인드라는 안 돼요. 그 기준이에요? 어 진짜 미묘하네요 진짜 그게. 어 미묘해. 내가 봐도 좀 달라 둘이. 또 외모적으로 봤을 때 또 대머리 그거면 인드... 돼요? 키전 키는 상관없고? 키는 상관없어요. 본인보다 작아서 너보단 커야 되지? 너보단 커야 되고 키가 몇이세요? 저 68.9. 어우 다 커요. 커 생각보다 커. 근데 요즘은 다 발육이 좋아서 남자들도 170 이상은 다 돼요. 나는 옛날 사람입니다. 아 요즘 아 그럼 요즘은... 요즘 애들 아. 요즘 애들 나이차 위아래로 얼마까지? 다르지. 상관없어요. 10살도? 네 뭐 30살 위로도 아래도? 위아래 다 상관없고 나이는 상관없고 아래 아 정신 차리고 왜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만 아니면 된다는 거지? 고등학생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아 그니까 알았어. 너도 참 노답이다. 고등학생한테 이니셜 아유 진짜 또 성격 같은 거 어차피 안 되니까 바라는 거 그냥 사실 저는요 저한테 미친놈이 좋아요. 완전 미친 완전 올인하는 사람? 네. 너한테? 약간 그런 사람 좋아해. 나도 약간 그런 거 좋아. 너 왜 방송에서 아까 웃었어? 딴 사람 생각하면서 웃은 거지? 아 그런 거? 막 이런 거? 에이씨. 아 그런 거? 너를 구속하는 남자 어느 정도까지? 아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 한 시간에 통화 네 번씩 아니 취소할게요. 그러면 저한테 미친놈 취소할게요. 하루에 적당히 어 하루에 한 통. 나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 근데 그게 워낙 사람 따라 천차만별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오늘 친구랑 만나서 집에 늦게 들어가. 그러면 12시에 전화 한 번 오고 새벽 4시에 전화 한 번 오고 그 정도? 원래 놀면 온라이트 아니에요? 난 그것보다 난 차라리 그럴 때 내 여자친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나지 말라고. 나 그런 게 좋아. 어차피 나 만날 건데 나 만나지 말라고 그 얘기 듣고 싶어. 나 어차피 말빨을 내가 말빨을 조져버린 다음에 내가 그냥 만날 거거든. 그래도 얘기는 듣고 싶어. 게임방 가. 근데 너 게임방 가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 나 어차피 게임방 갈 거야. 근데 그 얘기는 듣고 싶어. 말로 또 나 무조건 게임방 갈 거라고 정상은 말하고. 아니에요 이쪽도. 그런 거 좋잖아. 우리 다 또라이 같아요. 아, 상관없어.
싫으면 안 만나면 되지. 맞아. 또 바라는 거 그냥. 바라는 거. 꿈꾸는 거 이상형. 네, 저는 그냥. 인도? 그건 워너비. 그러니까. 워너비. 아 근데 그 현실은 별로고. 아, 집은 그냥. 가까운 게 좋고. 뭐 그런 거 있죠. 집은 가까 아니면 장거리 연애를 하고 싶다라든지. 아 장거리 연애 별로. 직업. 직업도 상관없어요. 직업도 그러니까 이런 직업이면 뭐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백수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백수는 제, 별로? 제가 예전에 돈 없는 사람 만나봤는데 그 때문에 사귈 뻔했는데 못 사귀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돈 안 벌어서 직업이 없어서. 아니 대학생 때 만났거든요. 저보다 근데 7살 연상이었어요. 대학교에서 만났는데. 네 그럼 직장 전액 장학금을 받는 남자였거든요. 7살 연상을 대학생 때만 했는데. 네 대학생이었어요. 나 군대 갔다 오고 다 하고 나니까 중간 휴학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빈곤했구나. 네 그리고 데이트도 갈 데도 없고 내가 어딜 갈까? 라고 말 못해. 아, 그 사람의 맞아, 주머니 사정 때문에 돈 걱정이 먼저 생겨야 하니까 스트레스 돼요. 그리고 아, 내가 이해해 이해해. 이해해. 스타벅스 아닌데 할리스를 데리고 왔는데 네. 이런 데를 처음 와본다는 거예요. 커피 네. 네. 마음에 드는데 그런 거? 처음 와본다고 막 내가 커피 샀거든요. 확 어리면서 먹는 거예요. 그런 건 귀여울 수 있잖아요. 귀여웠어요. 그것 때문에 호감이 있었는데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은 호감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있어서 이 사람의 돈, 이 사람의 돈, 이 사람의 돈 이게 몇 번 하고 나면 사실은 그거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여기 갈까? 싫어하겠지? 돈 문제.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장학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기, 문제예요. 저기?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둘 다 안 됐어요. 맞네 맞네.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능력만 있었으면 좋겠고 안경을 썼으면 좋겠다 했어요. 막 이런 거 되게 사소한 것들도 있잖아요. 막연히. 아 그렇구나. 저 그런 건 생각 안 해가지고 외모 그렇게 안 따져요. 아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더 좋은 스타일. 안경 그래도 안 쓰는 게 낫죠? 안 써요. 쌍꺼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안경 안 쓰고 쌍꺼풀 없고 바람 눈이 맞네. 피부 아니 피부 좀 피부 좀 밝은 톤 아니면 좀 그을린 톤. 밝은 톤? 밝은 톤. 밝은 톤. 또 뭐 있을까요? 또 뭐 있지? 뭐 재밌는 남자, 과묵한 남자. 과묵한 남자? 과묵한 남자. 형제 관계는? 아 뭐 그런 거. 외동 아들? 아니면 결혼한 형이 있는 뭐 이런 거 조카들 있고. 뭐 그래도 부양할 가족들 많은 남자. 외동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외동은 싫고. 제가 외동이어서 외동병을 알아요. 종교. 종교. 상관없고. 제가 뭐 나일론 기독교인데 종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종교 상관없고 힌두교 이런 것도 상관없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슬람 막. 이슬람 막 이런 거 전혀 상관없고. 취미 취미는 딱 이거예요. 저랑 완전 비슷하거나 아니면 완전 달랐으면 좋겠을까 그런 거 있죠. 제가 롤 좋아하잖아요. 걔도 롤 좋아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롤을 안 하거나 어설프게 막 같이 한답시고 막 죽고 막 답답하게 트롤하고 막 이런 거 싫다는 거야. 나도 키워볼까? 은장 이상은 안 된다? 26레벨 막 이러면 싫어요. 아 어설프게 할 거면 완벽하게 하든가 아니면 애초에 손을 대지 말든가. 나랑 비슷한 마인드네 이런 거. 나도 이렇거든요. 어설프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해. 그러면 아예 취미가 다르면 어떤 취미 있었으면 좋겠다. 저 스포츠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거 그리고 어퍼치기 한번 당할 티어? 질 것 같긴 해. 안 되죠. 스포츠 어떤 거? 어떤 거 좋아해? 저 중학교 때 배드민턴 마포구 선수였거든요. 마포구 선수. 아 왜? 어느 정도 친다는 거잖아요. 일반인 이상 치. 와 그게 그때 스매싱이 엄청 났겠네요. 아유. 배드민턴 그런 거 잘해요. 수영도 잘해요. 수영, 배드민턴, 스키도 잘 타요. 보드는 못하는데 스키는 슛. 스키장을 한 거 봐서 슛으로 상급까지 다 간 스포츠. 진짜 잘 타네. 나 스키장을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다. 그런 거. 나 나중에 스키장 한번 놀러 가고 싶다. 수영 가세요. 잘해요. 가만히 있어도 둥둥 뜨더라고요. 사람 원래 가만히 있어요. 난 더 잘 뜨더라고. 잘하는 거 어떤 형? 자유요. 자유요. 그만 얘기하죠. 상상해 볼 것 같으니까. 개구리 수영 기가 막히게 잘해요. 레알 개구리 같아요. 자 이렇게 매력 있는 여성 관심 있으시면 쪽지 저기 글 남겨주세요. 네. 유빈 씨한테 관심 있다고 비밀글로 사진이랑 딱 해서 프로필 남겨주시면. 저도 강키 오빠처럼 그런 거 안 돼요? 아 그거 좀
부러웠구나. 다 부러웠어? 아, 부러웠구나. 내가 기획하면서 아이씨 나 같은 애가 어딨어. 근데 강키 고맙단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왜 안 고맙다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많거든요. 제가 그 언니한테 들은 말도 많고 아. 진짜 제가 입 열면 죽어요. 강키는 강키가 사과해야겠네 이거는. 뭘 살짝만. 살짝만. 살짝 얘기해도 되는 거 수준으로 살짝 살짝만. 타격 있는 거 말고 살짝만. 뭐 그냥 10만원짜리 향수 뭐 그 정도 하겠어요. 아 거기까지? 어? 아 거기까지. 10만원짜리 향수? 거기까지 하겠어요. 디올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디올? 강퀴 여친 여친 강퀴 강퀴 여친? 강퀴. 와 지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막 된 것처럼 하더니 다 있었구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개인 방송에서 다 얘기했대요. 아 제가 남자네. 저번에 제가 했어요. 제가 살짝 운 띄었거든요. 아 강키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가 얘기했어? 강키 얘기를 했다고요? 야 씨 너무했네. 아, 살... 아 얘한테 사상을 얘기 못하겠네. 아니야 살짝 운을 아 얘기 못하겠네 얘한테는. 무서운 애네. 일 가볍네. 너도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말했잖아요 제가 그 뭐지? 사랑의 짝대기라고 어울릴 것 같아서. 왜냐면은 강큐바 팬이 많았어요 그때. 여자 팬이 많았는데. 아 진짜? 네. 그럼 쟁취하신 거네. 그리고 제가 그런 공지를 썼었어요. 우리 출연자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분들 있으면 말해라. 80%가 강큐바 팬이었어요. 와 마성의 남자야. 이야. 아. 그럼 20%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카피디님 한 분 있었고. 아 정신 차리라 그래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저 됐고요. 예. 지금 없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은 뭐 앞으로 이런 여지가 생길 것 같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미리 이게 이 방송이 레전드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네 인드라 오빠가 오. 뭔가 좀 오 냄새가 나요. 오 냄새가. 인드라 오빠가 굉장히 조심조심 네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뭐 발 내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됐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끝만 마련해주면 바로 그냥 직방이다. 네. 제가 지금 아... 그 끈을 엮고 있어요. 어 이미 뭔가 있다. 여러분 이 방송이 재평가받는 날이 올 겁니다. 여기서 해야 되나? 어차피 레이디 코드는 요리 방송으로 바뀌었으니까. 어 나도 조만간?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달은 안 될 것 같고 아, 다음. 아니 달... 7월이니까 이번 달이 8월에는. 8월 안에. 8월 말 안에. 오. 인드라이 솔로 탈출한다. 모르겠어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드라 오빠가 뭔가 내, 생기긴 생긴다? 내가 그 여자분의 가슴 사이즈를 물어볼 수도 없잖아. 굉장히 치명적이네요. 아, 본 적이 없어? 그분은? 여성분은? 뵌 적 있어? 아니 딱 봐. 잘 모르겠.. 뭐, 그.. 참, 어떻게 뽕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깔창을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뭐 아무튼 뭐 잘 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라디오스타에서 한번 네. 네. 아, 그런 거 말고도 우리 김일분 하고 한번 진짜 진지하게 네. 만나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세요. 매력 있어요? 아, 라디오스타 하는 날이나 아니면 뭐 NMB 오는 날 와서 우리한테 직접 말하세요. 1분씩 보러 왔다고. 용기 있는 사람이 진짜 바로 그럼 손잡고 데리고 올게요. 네. 데리고 올게요. 나 둘이 나가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저 그대로 퇴근해 넌 그리고 상상만 해도 좋지. 좋지 좋지. 네. 약간 그 소녀 느낌 그런 게 있어요. 뭔가 그런 환상에 대해서 되게 막 있어. 하고 싶고 막 그런 게 하고 싶다. 연애. 연애. 뭐 연애 뭐 연애. 어, 연애. 응. 아름다운 연애 하고 싶다. 그렇죠.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재밌네요. 아 다음 주도 하세요? 아니요. 근데 이 자리는 개영이 네. 어울려요. 개영 어. 있어야 돼. 이 방송을 하시고 어 개영이 있다 딱. 장인 어른을 빼면. 아유 하고 싶다. 아 해야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 그리고 고객이 자기 노는 고정. 무릎 꿇고 해야 되지. 네. 무릎 꿇고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아직 그 소개 못해드린 시청자분 또 사연이 이거는 네 있는데 제가 지금 넣을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이거는 읽어야 될지. 이건 사연이 아니라 연재인데. 연재. 우리가 사연을 말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재밌을 것 같아서
어쩌면 다음 주 되면 또 쿨게이 형 오시니까 쿨게이 님 계실 때 세 분이서 잘 얘기해서 또 재밌는 방송 벌써 시간이 이걸로. 이렇게 됐나요? 네, 6시에요. 네. 저희 이제 잠시 후에 NLB 공개 방청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1, 2부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앞에 노잼 방송이 밀려가지고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1, 2부 끊기가 좀 애매해서 아, 답 없는 PD가 분량 조절을 못해요. 나 방송 욕심 때문에 아, 방송할 줄 몰라. 알아서 틀어 한 다음에 딱 FF 치게 만들어야지 그런 거는. 네, 아무튼 사랑드리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라디오스타 재밌으시면 라디오스타 방송 게시판 오셔가지고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홈페이지에도 재밌었다. 그리고 추천수 다운수 조작 좀 해주시면은. 네, 추천 많이 해주세요 라디오스타. 아 조작해달라고? 네. 구견제 많이. 저희 먹고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댓글. 아, 진짜. 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